혹시나 어딘가에 계실 여성 구독자분들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제 채널 왜 구독하시는지. 센터에서 운동 하실 때 지름할 때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시합장에 사람 많은 거 진짜 되게 오랜만이다, 코로나 이후. 근데 꼭 이렇게까지 찍어야 돼? 자, 이제 한번 들려볼까요? 어, 약간 VJ 특공대 느낌이야? 어, 주말마다 보네. 아, 그러니까요. 주말마다. 네. 아, 그때 나바 때 내가 저기 3등을 했었어야 돼. 그때 19년도인가요? 19년도. 아, 그 성입의 물탱크 시절? 아, 한창 그 물 많이 먹을 때. 올해는 그 물탱크의 오명을 벗겠다고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 빡세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일 안에 못 들면 하반기 나오는 거야? 아, 준비해봐야 되나요? 준비해야 되나요? 네, 장성엽 선수 올해 뉴욕 프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상위권 진출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2013년도부터 관심 없고 쭉 가다가 쭉 가다 보면은 어, 여기 서진이랑 아까 석호형. 어. 잘 기억 안 나. 난 내 것만 기억해. 딱 가다 보면 뭐야 왜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 뭐야. 아 뭐야 없어 왜. 야 이거 김강민만 나. 이 김강민만 나왔네. 아, 이, 없어? 나 없어. 야, 나 촬영 못해. 너. 야, 어, 야, 나온다, 나온다. 야, 김강민 나오는데 나도 나오겠지. 아,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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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아이, 야, 서울에서 갈 뻔했어. 속살 뺄 뻔. 아이, 야, 이때 얼굴 보니까 나 되게 귀엽다. 이때 대회가 나바에서 형님이 가장 인상이 남는다는 대회 아니었어요? 아, 가장 인상 깊었던 무대 자체도 너무 좋았고. 아니 이거 됐고 내 거 나 언제 나오냐고. 이거 빨리 갈 게 없어? 뭔지 알지? 그냥 포기하시려? 아, 씨. 이따 다시 왔을 때 나오면은 나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좀 난 디테일이라 생각하거든. 저런 앞에 저런 사진들 있잖아. 저런 거 전시해주는 것만으로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 나도 저기에 저런데 한번 저기 포스팅 돼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 브랜딩화를 정말 잘해주는 단체 중에 하나라고 할까? 내가 분명한 거는 내 은퇴 무대는 나바에서 딱. 왜냐면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좋았던 기억만큼 또 좋았던 기억을 갖고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야, 너 그런 옷은 어디서 사는 거야? 어? 아니 내가 자꾸 아니 옆으로 벌어줘. 비키니 선수인데. 어, 갑자기 아우 놀래라 씨.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뉴욕 프로 성적이 탑3 안에 못 들면 제가 나바를 뛰겠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항상 이렇게 연락을 주셔. 장서엽 선수의 4위 선전을 응원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역대급으로 4위. 또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아, 예. 구독자예요. 아, 진짜 거짓말 좀. 아,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티셔츠 입어줘. 감사해요. 네. 여성 구독자 그냥 세울까? 어. 오. 어, 세울까? 야. 2% 중에. 왜 구독하냐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뭐 학폭이나 뭐 수배 중이시거나 그런 거 없죠? 네, 없어요. 네, 그런 거 나가면 제 채널이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제 채널의 구독자의 98%가 남자거든요. 네. 혹시나 어딘가에 계실 여성 구독자분들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제 채널 왜 구독하시는지. 귀여워서요. 이런 거 꼭 써. 자르지 마. 써. 저 근데 빠졌어요. 헬실랭 가이드 때 송기윤님이랑 네, 같이 하신 거 보고 입덕했습니다. 나는 되게 옛날인데. 언제? 그 센터에서 운동 하실 때 지름할 때 너무 웃겨가지고. 야 잠깐만 트럼 때문에 구독자 빠진 거 아니었어? 우리 여성 구독자? 아니 그거 보자마자
계속 보다가 구독했어요. 상위 2%십니다 제 채널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아, 잠깐만. 아 잠깐. 잠깐만. 아 나도 모르게 지금 라인업 때문에니까. 아 어디 보자. 근데 아까 주름 때문에. 아유 그래 나 당황했어. 확실히 굉장히 매니악하신 분들이 그 오시는 것 같아 내 채널에.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 많은 시합장 보니까 되게 좋다. 근 한 2년간을 무슨 거의 장례식장이었어. 특히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또 몬스터짐 있잖아. 그때는 느낌이 어땠냐면 이거는 막 거의 무슨 서바이벌 오디션 느낌이었어. 아무도 없고 심사위원만 딱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진짜 오랜만에 뭔가 시합장 나온 시합장. 이거 좋네. 관중이 있으니까 좋네. 이래야 대회 맛있죠. 아 그럼. 안녕하세요. 빠져. 야 반대로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너 왜 이렇게 많이 뺐어? 나 많이 빠졌어요? 어. 얼마나 남았어요? 나 이제 6주? 나 2주 남았는데. 야 2주 남았다고 약 올린다. 먼저 먹겠다는 거지. 근데 나는 왜 찍어?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너 이래놓고 멋을 풀어준 직원들 해가지고 태그할 거지? 어, 당연하지. 난 여기 왜 있는 거지? 응? 나 어디 봐야 돼? 아, 불편해. 뭐 한마디 해야 되나요? 아, 네, 뭐 해주세요. 네. 나바 챔피언 김남욱입니다. 네. 사진 보면 다 되게 대단해. 어쩐지 아, 계속 기빨리는 것 같더라고. 어, 이제 조만간 여기서 이제 4개월 정도 되면은 장대선 선생님이랑 또 아 제가요? 아 제가요? 아 근데 어. 3등만 하시면 못 나가거든요. 잘 해서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혹시 그 견제 되시나요? 견제 되신 분이 한 9명 정도 있는데 어. 그 중에 저 포함인가요? 당연하죠. 오. 대중에 또 추리고 추리면 3명? 아 그 3명이 들어가나요? 아 나 또 들어가요. 아 좋아 좋아. 거기서 또 추려서 또 한 명만 뽑으면 근데 한 명 뽑으면 우리 둘 다 없는데. 아 그러네. 아. 지금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시합장을 다녀온다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은 그날 하루에 결혼식을 한 세 개를 갔다 왔다는 느낌일까? 가만 돌이켜보면 뭐 한 건 없어. 앉아있고 그런데 떠나고 나다 자꾸 어른 얘기하는데 껴들어. 두 살이면 친구지. 아 그렇지. 무섭다. 야 너 밑에 있는 두 살이 너한테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아, 이틀도 안 돼 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중 어, 이거 어렸을 때 실내화 주머니 같아. 감사합니다. 역시 있는 애들이 더해. 어. 저희 직원들도 하나씩. 어? 야, 작당 얘기하시게. 왔습니다. 왔어. 어, 일단, 그, 송이 씨는, 어, 약간 어떤 느낌이야? 훈련소 동기 느낌 있잖아. 어, 같이 워플에서 훈련하는데 이번에 시합 뛰신다 그래서 어, 응원차 온 거예요. 아, 어, 어, 살이 너무 많이 빠졌네. 놀래라. 그리고 보면은 진짜 예뻐요. 어. 동갑입니다. 아, 사실 같은 나이인데 나보다 훨씬 어려 보여요. 맞아요. 친구입니다. 아, 친구예요. 이번에 공백 기간이 꽤 길었다가 이제 복귀한 걸로 알고 있는데 4년. 그리고 대회 기간도 되게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되게 짧게 했죠. 한 2개월? 그러니까 내가 2, 3개월 준비하면은 딱 2019년도 그 나바 때 있잖아. 그 물탱크. 어, 딱 그 상태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 만든 건 대단한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다시 한번 내가 도전을 하고 어 그런 약간 마음으로 해서 사실 되게 즐거웠어. 아 사람 점점 빠지고 계시는데 워플에서 텐션? 네, 텐션은 점점 올라가시더라고. 복귀 어쨌든 아 네 너무 네, 좋았어요. 축하드리고요. 좀 뭐 아쉽지 않으면 당연히 뭐 거짓말이지만 오늘 네. 내가 무대를 진짜 4년 만에 이 나이 먹고 이 나이 먹고 네. 우리 젊은 언니들과 네. 네. 다시 뛸 수 있다는 거에 네.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잘할게요. 네. 하여튼 이송희 선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퇴근할게요. 고생했어요. 안녕. 안녕.